형님들 알로우. 이번판은 볼리비아 정글입니다. 볼리비아가 사실 쓸 수 있는 타이밍이 진짜 많지가 않은데 저렇게 상대편에 자르반이나 야스오 같은 애들 동시에 나오면은 볼리비아는 매우 꿀이에요 형님들. 카타리나도 볼리비아가 2스킬로 또 편하게 궁을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조합에는 무조건 볼리비아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우리 뭐야, 우리 조합이 3덩치야. 3덩치 조합이네. 이거 약간 좀 자칫하면은 되게 괜찮긴 한데 카이사가 잘 크면 좀 망할 수도 있는 조합이긴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볼리비언은 여진이 좋긴 좋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극탱 볼리비언 아주 하기가 싫기 때문에 저는 딜탱 볼리비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전복자를 그냥 들었습니다. 폭딜을 넣어야 되거든요. 탱 볼리비언은 그리고 좀 한계가 있어서 서포터 볼리비언도 아니기 때문에 딜 볼리비언을 해야지만 또 자르반이랑 1대1 싸움을 밀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자르반도 전복자 들고 왔잖아요. 저럴 줄 알았어요. 제가 아마 탱을 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전복자도 약간 꿀 빠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맞 전복자로 응수를 해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리시 잘해줘? 그 다음에 볼리비언은 형님들 보통 마체트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래쪽 캠프 다 버려두고 위에 일단 블루부터 빨리 먹을게요. 뭐 라인 주도권 같은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탑 야스오 대 가렌에다가 미드도 레넥이라서 정글도 솔직히 자르반은 볼리비아한테 족밥입니다. 자르반이 진짜 볼리비아를 만나면은 솔직히 살 수가 없거든요. 아니 볼리비아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있게 좀 플레이를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빨리 먹어도 3레벨 좀 찍은 게 우선이기 때문에 Q 스킬이 없으면은 볼리비아는 그냥 멍청한 뚜벅이라서 해줄 수 있는 게 좀 많이 없거든요. 일단 빨리 3레벨 찍을게요. 자르반도 갱킹이 좀 중요한 챔피언이라서 제가 이거 빨리 3레벨 찍고 자르반 동선만 찾아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 편이 라인전이 약간 우세할 때는 상대 정글 위치만 찾아줘도 굉장히 게임 편하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RPG를 하는 것보다 무조건 자르반을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쵸. 여기서 저는 갱킹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저는 이미 여기 손님들 이런 식으로 일을 먼저 써주게 되면은 자르반 취할 수가 없어요. 전복자기 때문에 계속 해주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펑크를 죽여버립니다. 라인 밀어줘야 되지 않나? 좀 밀어줘야죠 형. 빨리 스마까지 써서 밀게요. 빨리 라인을 박아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는. 방금 보신 것처럼 자르반의 EQ를 또 볼리비아가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님들 자르반은 아주 가벼운 상대예요. 귀여운 공돌이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박이까지 먹어주고요 집에 갈게요. 자르반이 갈 때는 바텀밖에 없거든요. 야스오가 좀 마드를 밖에다 멀리 다가간 것 같아요. 저쪽에 한참 내려갔다 온 거 보니까. 그리고 볼리비아는 뚜벅이기 때문에 신발이랑 이 파란 강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발이랑 파란 강타 먼저 가지고. 근데 아까 보셨죠? 정복자가 자르반 상대로 힘을 발휘하는 거. 저렇게 자르반 애들이 이렇게 정복자를 들고 오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맛 정복자로 엿을 먹어줘야 됩니다. 나이스. 랭투 던져봐, 랭투 던져봐. 까비 괜찮아요. 지금 미드가 자르반이 잡고 가는 거 보니까는 오케이. 이러면은 제가 뭘 해주면 되냐면은 진짜 미드는 저거는 랭투 형이 안 죽거든요. 그래서 자르반이 저기서 멀빠진 행동을 하는 동안 자르반이 백업에 벌써 해줍니다. 자르반이 저기서 시간 낭비를 할 때 카정이라도 쳐야지 저희 라이너들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카정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라이너 입장에서 되게 빡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이런 식으로 자르반은 늑대까지 바로 카정을 치면은 자르반은 얼이 빠지는 거죠. 이런 플레이가 되게 중요해요. 기념품으로 늑대 한 마리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지금 카타리나가 아무래도 레넥 형이 지시 타이밍을 못 잡았기 때문에 레넥 형을 따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살짝 봐줄게요. 또 보이긴 보였는데 그래도 흥분할 수도 있거든요. 봤어도. 한다 싶으면은 그냥 뺄게요. 랭톤이 어차피 집타임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자르반의 상대로는 항상 형님들 자신있게 공격적으로 게임을 해주면 좋아요. 볼리비아가 근데 웬만한 딜탱 챔피언들 있잖아. 아, 리신, 자르반 이런 애들 상대로 전부 다 카운터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편에 너무 뚜벅이를 쓰기 힘든 조합이 아니면은 볼리비아는 사실 개꿀이에요. 빨리 먹어주고요. 정글링도 빨라가지고 얘가 약간 너무 뚜벅이라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만 그건 항상 조합을 봐가면서 뽑으면은 꿀을 빨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르반이 탑쪽에 가지 않을까? 와드가 아마 아까 박은 게 꺼졌을 거거든요? 아, 너무 아쉽다. 아, 깨물기 들어갔으면 잡은 건데. 진짜 까비다. 이건 해볼만 했는데. 좀 많이 아깝네요. 깨물기만 들어갔으면 진짜 잡은 건데. 오, 뭐야, 맞아? 오, 나이스. 일로와. 형, 일로 도망가. 아, 그렇게 찌면 안 되는데. 근데 가린다가 딱딱해서 버틸 수 있거든요? 그냥 귀여운 자르반 형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죽여버리면 돼요. 아, 너무 아까운데? 잘 쬐네. 어쨌든 볼리비아 보셨죠? 볼리비아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형님들 이런 한타에서 엄청 센 챔피언이기 때문에 은근히 정글 뽑아주기가 진짜 나쁘지가 않다니까요. 재미도 아주 있기 때문에 꿀잼이에요. 저희 편에 일단 레넥 정글이기 때문에, 아니 레넥톤이, 오 레넥톤이 나이스. 레넥이 뭐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쪽 다 먹어주고 집에 갈게요. 저는 첫 템으로 피갈키손을 살 거기 때문에 돈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피갈키손이랑 3일치 갈 거라서 가주면은 진짜 세거든요. 나중에 스테라까지 가주고. 탱 볼리베어는 후반에 가면 유통견이 오기 때문에 무조건 딜탱 볼리베어라고 해야지 후반에 빡이 안 칩니다. 이게 안 나온다고? 어, 10원 부족하네요. 일단 살게요. 저희 편이 그리고 딱딱이 조합이라서 딱딱한 애들이 많거든요. 저까지 굳이 극탱을 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가렌 형도 지금 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탱으로 이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탱을 너무 많이 가게 되면은 베인이 죽었을 때 우리가 다 바보가 되기 때문에 탱을 너무 많이 가면 안 됩니다. 이거 먹고 바로 바텀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하지? 미드까지 있기 때문에 살짝 뺄게요. 너무 어거지 다이브를 하려고, 이거 봐줄게요. 좀 어거지 다이브를 하려고 하면 형님들 버튼에 서 있어줘야 돼요. 얘는 그냥 뒤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형님들 진짜 개세지 않아요? 그리고 벌써 전복자 터진 거 보셨죠? 얘 볼리베어가 진짜 전복자 터트려주기도 쉬운데다가 딜이 워낙 세기 때문에 자르반 같은 애들은 진짜 볼리베어를 만나면 진짜 그냥 불쌍해지거든요. 그냥 개꿀이에요. 바로 칼라브리까지 먹으러 갈게요. 쟤네 편에 그리고 생각보다 카타리나가 좀 날쌔긴 한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볼리비아한테 위협적인 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볼리비아는 항상 염두에 두셨다가 조합이 갖춰졌을 때 뽑아주면은 개이득이에요. 자르반이 저기 모습을 보여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또 자르반이 전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얼빠지게 왔다갔다 하는 동안에 자르반 정글이 이미 저한테 빼먹히고. 자, 정글이 없네. 두꺼빈 있지 않을까? 다 먹었구나. 그러면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기 숨어있다가 바로 빨간 수평을 타고 넘어가가지고. 근데 이건 안될 것 같아요. 쟤네가 6렙에다가 크레시아 로밍을 갔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한번 찔러줘 볼게요. 찔러줄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다가 마지막에 깨물어서 부숴주면은 아주 손쉽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아, 이거 먹으려다가 줬어요. 하루 종일 때리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탑으로 붙어주면 돼요. 야스와가 또 신나가지고 길기만 잘 해놓은 상태라고 좀 왔다갔다 거리면서 센 척하고 있잖아요. 바로 죽여주는 거예요. 이건 질 수가 없어요. 야스를 1초만에 손상시켜버리고 바로 전복자 터진 볼리비어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개쎄죠. 이래서 전복자 볼리비어 하는 거예요, 형님들. 전복자 볼리비어는 진짜 두려울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자르반이나 리신가 테디 나왔을 때는 그냥 눈만 마주쳐도 그냥 무조건 이기거든요. 그 다음에 아주 역겨운 닌탑을 가주고요. 광의 검까지 가줍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풀어버리면은 상대편은 이미 멘탈이 나가는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볼리베어가 솔직히 좀 캐릭터는 진짜 세요. 패시브도 좋고 기본 스탯도 좋고 딜도 센데 뚜벅이라서 무시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잘 크게 되면은 정당한 영광도 또 빨리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뚜벅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잠깐만, 야스 한번 더 죽여줘야 될 것 같아요. 야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으니까 참결고 시켜줘야죠.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이제 써주고 끝까지 가야 돼요. 깨물다가 깨물어 주면은 그냥 뒤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바로 풀 채굴을 해줘야죠. 또 어차피 내려가봤자 정글 그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빨리 라인을 밀고 채굴하고 싶은데 또 라인이 이렇게 안 밀리지. 또 가렌이 형이 착시 가렌이라서 이런 거 터트려주기 좋거든요. 그럼 용 먹혀도 돼요. 살기만 하면 돼. 가렌형 내려가고 제가 여기 대신 탑으로 제가 대신할게요. 우리가 지금 센 타이밍이긴 하거든? 아 망했다 이거. 여기서 기다렸다가 야스오가 혹시 이쪽으로 그렇게 대놓고 오면은 야스오를 못오게 위협하면서 또 찢어버릴게요. 이런 식으로 형님들 야스오 오자마자 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야스오 총 멘탈이 나가는 거죠. 야스오도 또 볼리비아가 죽여주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전 또 야스오 벌레들이 나왔을 때 형님들 볼리비아로 찢어주시면 됩니다. 다 밀어버리고요. 좋았죠. 이거 라인 어차피 밀리는 라인인 것 같으니까 저 그냥 이제 아래 정글 돌러갈게요. 바위까지 먹을 게 너무 많아. 이거 먹고 전령을 먹어도 되거든요. 전령 먹을게요. 피갈키손 볼리비어 그리고 되게 세요. 3일체랑 섞어주면은 어차피 3일체랑 스테락 뽑으면은 또 템도 되기 때문에. 아이씨 뭐야 얘. 이 스킬 아끼다가 야 EQ를 쓸 때 이렇게 써주면 도망을 못 가는데 원래는 도망을 갔을 때 죽여버릴게요. 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아 이거 안 먹을래. 집 타이밍 잡을래요. 아 3일치 돈 딱 되게 모아서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괜찮아요. 지금 너무 잘 컸기 때문에 레드 먹고 그냥 돼지용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쓰레시가 베인을 버렸지? 그냥 라인전 하시는 게 나은데 어차피 게임 이미 약간 많이 터쳐놔가지고 저 베인 좋게 죽어버리면은 그게 오히려 약간 손해라서. 카이사가 혼자 남았기 때문에 바로 요리를 해줍니다. 좀 족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 대 때리다가 깨물면은 그래서 순삭입니다. 우리 형님들 또 밑에 재미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뺄게요. 아, 아깝다. 재미를 보는 게 아니고 던지는 거였네. 타워 밀어주고요. 타워도 굉장히 빨리 밀죠. 아, Q 스킬까지 먹히는데 Q를 안 쓰고 있었네. Q도 타워한테 먹혀서 타워도 한 번씩 뒤집어주면은 타워를 밀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타워를 두 개나 밀어버렸어요. 이 탱볼리베어는
좋긴 좋은데 좀 답답할 때가 많아가지고. 내가 무조건 탱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탱 볼리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형님들 카테나 앞에 나오면은 또 저한테 치는 거다. 아깝다. 잘 도망가네. 플래시 뺐으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죠? 여기 노틸러스가 시야를 먹고 싶어 할 거거든요? 기다렸다가 올라간 것 같으니까 백핑 찍어줘. 이거는 정글은 진짜 형님들 진짜 백핑을 잘 찍어주는 게 무조건 중요하거든요. 백핑 한 번이 진짜 상대편 한번 시도하는 거다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맵밀 하면서 백핑을 잘 찍어줘야 됩니다. 맨넥 형이 자꾸 던지네. 너무 위험한 플레이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혼자서 지금 뭐 하시지? 그냥 대충 먹을게요. 나이스 잘했다. 오 6까지 먹고 째면은 나이스 좋아요. 그러면 저는 바로 용 먹어주면 돼요. 이 피갈기손 볼리베어가 용을 또 기가 막히게 먹거든요. 공짜 용은 바로 먹어줘야죠. 먹어주고요 집에 갈게요. 3일째랑 한손더 하고 싶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까지 가지고 피가 두개 사죠.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을 좀 계속 써야 될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풀템이 엄청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테락 가지고 뭐 가인 같은 거 가주면 되거든요. 쟤네가 뭐 카타리나는 솔직히 별로 위협적이지가 않아서 AD 방어력 위주로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정령 영상 하나 가주면 그리고 스테락도 괜찮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저 상대 정글에 들어가서 좀 공격적으로 게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또 유리한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기다리면은 분명히 도와주러 한 녀석이 뛰어올 거거든요? 이 녀석을 도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콤을 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뒤지는 거죠. 여기서 형님들 서가지고 이미 승대 세레모니를 하는 겁니다. 덩치가 3명이기 때문에 얘네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밀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주면은 되게 위협적이거든요. 실례. 도망갈게요. 빼야 돼요, 이거는. 이게 세죠? 이 스킬 맞춰주면은 자르방 탈때 엿먹는 거예요. 아, 망했다, 이거. 내가 살면은, 나이스. 정복자라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형님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진이었으면 딱딱해서 애초에 안 죽었겠지만, 피해주고요. 멍청한 야스오는 공중에서 깨물어서 죽여주면 되죠. 진짜 볼리베어가 딜로 가면은 한 번에 한 두세 명씩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서, 진짜 좋아요, 형님들. 바로 대륙 횡단해가지고 베인이랑 이거 깔게요. 이제 집에 갈 때가 된것 같아요. 또 프로게이머처럼 운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 뇌절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잘큰 볼리베어이기 때문에 괜히 현상금을 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스테락 가주면 되죠. 이제는 사실 솔직히 거의 게임이 끝난 게임이라서 거의 역전당할 확률은 진짜 거의 없는데 저희가 한 3번 정도씩 던지 각각 3번 정도씩 던지면 역전당할 수도 있긴 한데 조합도 딱 밀리는 조합이 아니라서 베인이 한 명이 보험이 있기 때문에 베인이 진짜 딜하기가 엄청 좋은 구도거든요. 저희가 조합이 베인은 무조건 프리딜이에요. 이런 조합에 베인 형님 사실 펜타킬하기 되게 좋은 조합이에요. 그냥 막 해도 돼요. 3대 5도 가능하기 때문에. 죽여주고요.
좀 일을 써주면은 형님들 EQ를 쓸 수 EQ가 안 돼요. 이게 진짜 자르반한테 도리가 많아서 진짜 빡친다니까요. 이 신도 마찬가지예요. 뭐 뭐야? 계속 좋았다 형. 화목재기 일단 밀어주고. 극탱 볼리베어 할 거면은 그냥 여진 들고 그냥 딜탱으로 하고 싶으면은 전복자나 칼날비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약간 들 수 있는 특성이 되게 많아서 볼리베어가 그냥 재밌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렸다가 카페는 궁을 아직 안 썼구나. 어쨌든 형님들 볼리베어가 나쁘지가 않고 여기도 나랑 플레이 구간인데 잘 먹히니까 형님도 많이 해보세요. 좋았습니다.